중국과 국내에서 활동하며 80억 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준다고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보이스피싱 조직 합숙소를 급습했습니다. 현금과 중국 여권 등을 무더기로 찾아냅니다. 이들은 국내에서 피해자 돈을 빼돌리거나 전화번호 조작 서버를 관리했습니다.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전화를 하면 국내 서버 관리팀이 중국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폰 번호로 조작했습니다. 주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준다고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신용 등급 부분하고는 관계없이 저희 측에서 연이자 이제 10% 이하 때의 저금리 대환 상품으로 뭐 햇살론 상품이나 바꿔드리면 이런 상품으로 이제 정부 지원 상품으로 강원지방경찰청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대가 4개 조직 40여 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23명을 구속했습니다. 40명 중 절반인 20명이 중국 국적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번호 조작 등을 위해 2,200여 명에게 휴대폰 유심칩과 통장 등을 사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적으로 습득한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개인정보를 알고 전화해서 그 돈을 가르치는 수법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4개 조직에게 386명이 피해를 당했고 피해 금액은 80억 7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경찰은 최근 스마트폰에 앱 설치를 유도해 보이스피싱을 하는 수법도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주로 중국에서 활동한다며 중국의 춘절 연휴 이후인 이달부터 국내 보이스피싱 범죄가 크게 늘어난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